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1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once 한 번은 나는 시도했는데 to deliver 하는 것을 목적으로 썼어요. 두 부정사. 자, deliver 배달. 자, 어퍼키즈는 소포. 소포를 배달하려고. 그러나 자, 시제는 지금 I 과거에 tried에 과거 썼고 그다음 두 번째 I found 과거 썼어요. 나는 발견했는데 no one home. 자, 아무도 집이 없다고. 자는 went 갔어. to는 어디로죠? 전치사예요. 자, to the house 집인데 next door. next door 하면은 옆집. 자, 그리고 또 시제일치 세 번째 told 말했어. 또 과거죠. 자, the woman 여자에게. 자, that 접속사로 쓰였고. 자, 내가 가지고 있다고 주어동사 패키지를 for her은 여기서 누구냐면은 이웃이에요. 자, 이웃집 여자의 네이벌 또 이웃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냐면은 배송 받는 사람한테 배송 인. 아,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자, 오, 그녀는 이래. 그냥 말해서 지시대명사 문제 낼 수 있겠죠. 하도 she가 많아서 지시대명사 주의하시고. 자, she 옆집 여자예요. 옆집 여자는 자 일하는데 Monday to through 썼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매 다른 세레데야만은 하면은 2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토요일에 일한다고 said 말했어. 더 오면은 내가 배송 간대 옆집 아줌마가. She leaves는 여기서는 배송 받는 여자예요. 배송 받는 여자는 떠나는데. 자, 그래서 약이죠. 약 7시 40분에 in the morning 아침에. 자, 그 다음 she 3인칭 단수니까 leaves의 3인칭 단수 s. 그 다음 gets에서는 gets home은 도착 하는데 집에 대략 약 5시 30분에 와. 자, unless는 if not이에요. 자, 만약에 she는 뭐예요? 지금 배송 받는 여자가 goes to work 가게에 간다면. 자, in which case 여기서는 그러한 경우에. 자, it는 뭐냐면은 귀가 시간. 귀가 시간이 close 가까운데 7시에 가깝게 늦어진단 말이에요. 뭐 가게 들렸다 오면은. 자, 그리고 she is going to는 she는 이 배송 받는 여자는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 썼죠. is going 아니네요. 그래서 진행형으로 썼네요. 자, 진행형 가서 진행형 가는 중. 진행형이에요. be going to가 아니고 진행형으로 지금 가는 중이다. to 어디로예요? 자, 가게 tonight. 여기서는 뭐냐면은 진행형이 뭐를 나타내냐면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요. 진행형 시제 equal 근 미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 갈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사실상 가게 오늘 밤에. 자, 왜냐면은 자 헐키드는 이 배송받는 여자의 아이들이 are coming. 이것도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진행형이에요. 자, 오는데 to visit 방문하기 위해서죠.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 자, 오늘 애들 오는 날이어서 아마 가게 갔다 늦게 올 거야 뜻이고. 자, when she paused to take a breath. she는 뭐예요? 지금 옆집 여자예요. 배송받는 여자 말고 옆집 여자가 pause 멈췄을 때 to take a breath. breath 에서는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이죠 또. 자, take a breath는 수고로 숨을 쉬다. 말을 두두두두두 하다가 숨 쉬려고 멈췄을 때 나는 물었어. 자, if절은 당연히 명사절이죠. 여기서 뜻이 인지 아닌지. 자, she는 옆집 여자가 would 동사 원형 accept 해줄지 수락 해줄지. 자, 그녀의 이웃에 뭐 짐을 받아달라가 나오겠죠.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녀가 수락해줄지. 자, 이웃에 패키지 소포를. Oh no, 안 돼. I can't do that. 대신 말하는 뭐야? 소포 받아주기 라고 옆집 여자가 얘기했어요. 자, I don't know. 나는 몰라. 그녀를 that well에서 that은 여기서 해석 잘해야 되는 대신 뭐냐면 정도를 나타내는 대신요. 자, 정도의 대신 해석은 그만큼. 자, 그만큼이라는 뜻이고 well이 앞에 나오는 no로 수식해주는 부사로 썼죠. 구세 부사 형태. 잘 알지는 못해. 그래서 어때요? 지금까지 그만큼 떠들어 놓고 안다고 그만큼 잘 모른다고 왜? 책임 회피하려고. 그래서 해석 잘하면은 이웃에 무관심하다 답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현대 사람들은 잘 알면서도 책임지라는 것을 싫어한다면 마지막에가 답이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윗글의 분위기는 좀 아이러니하고 irresponsible 우리가 책임감이 없는 이런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제는 알파고 씨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집 여자에 대해 잘 알면서 책임지기 싫어 모른 척하는 옆집 아줌마.